네, 제주도 내 오름 곳곳에서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름 정상과 전망대 주변에 나무와 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남송악 오름입니다. 오름 정상 부근에서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위 나무들은 기둥 윗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산불 초소에 시야를 확보하고 오름 정상부의 조망권을 개선하기 위해 자른 겁니다.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름 정상부 조망권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남송악과 영주산 등 4개의 오름 정상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20m가 넘게 자란 나무 수십 그루가 바닥으로 넘어지고 이내 전망대 앞쪽은 휑해졌습니다. 제대로 조망권을 확보자 하고자 하면 좀 많이 베어내야 되고요. 좀뭐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눈높이에서 가리는 것들, 전망을 가리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달 도두봉 정상 부근에 있는 벚나무들을 베어냈습니다. 높게 자란 나무들이 탁 트인 경관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두봉 공원에 많은 분들 찾아주시는데 올라오시는 이유가 그 오셔가지고 바닷가하고 한라산 공항 이런 조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나무들이 자라서 그 조망이 좀 이제 가리게 되니까 수목 관리를 좀한 거죠. 제주 오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비 사업.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과 논란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름의 생태나 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무턱대고 이루어지며 오히려 환경훼손이라는 주장입니다. 계획지기자는 감벌, 한꺼번에 많이 변할 경우에는 그 음주생물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산사태 같이 오름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참고로 말해서 뭐 용눈 오름 지금 수심조로 돼 있지만요. 그땅 밀림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기존에 공사했던 데도 지금 계속 망가져가 있거든요.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가치를 지닌 오름. 자연환경과 경관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